일단은 연습으로 일단 일반으로 해서 어 선택. 제가 여관 주인하고 있다는 애 다뤄야 한다 이거. 예. 일단 기본 카드 10장. 예. 요거밖에 없겠죠 지금은. 다른 영웅 선택하는 게 없으니까. 대전에서 승리하면 그의 영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영웅과의 대전 승리하면은 일단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어 같은 마법사끼리 한번 해볼까? 어 아니면 사냥꾼? 일단은 마법 일단은 사냥꾼끼리 해봐야죠. 예.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면서 일단은 예. 실전으로 일단 실전으로 해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예. 아프리카로 보신 분들은요 예. 추천 많이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누르시고요. 모바일 이용자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 버튼 누르세요.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요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려주시고 감사하겠네요. 자 야 이거 핫소스톤 이게 진짜 어렵네 이게 어 진짜 예 제이나 그 상대는 렉살 사냥을 시작하지 후회하게 해드리죠. 자 일단은 저쪽이 이제 성공이에요. 예. 자 마음에 안 드는 카드 교환해도 된다는데 어. 일단은 요렇게 해놓읍시다. 일단은 뭐 예. 무공으로 시작하는 대신 동전을 받았습니다. 오 동전 봤어. 자 도럼니 되지. 저쪽 이제 뭐 공격하는 거 있나봐요 이거. 오 바로 도지 예. 2피 있는 거. 자 자 이번 턴에만 만화 수정을 한 개 획득할. 오케이 좋아 읽어야죠. 만화 수정 하나 획득해서 자 그리고는 어 어떻게 할까 어 하나 더 뽑을까? 이때 이렇게 하죠. 카드는 뭘로 격탈권 하나. 오케이 턴 종료 고정 사격.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해서 해주고 돌아서는 어떻게 할까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자 그 다음 어어 오 도발이에요? 상대가 도박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은 방법을 생각해봐야 돼요. 일단 적 모든 적의 3의 피해를 무작위로 나눠 입힌다 이거 하죠. 여기에서 됐어. 그 다음에 어 그리고는 난 어떻게 할까 어 일단 요거 하죠. 예 1피해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일단 뭐 죽으라면 죽으라는 얘기지만 예 장준 와이 자 오! 바로 공격! 자 이제 제 턴 나왔죠? 이번엔 어떻게 할까 어 일단 민물하고 이렇게 해주고 불러서 전투카드 하나 뽑자. 일단 공격을 빼. 자 오! 무쇠턱거부 나는 방어 잘할 수 있겠네? 어 자 신비한 사격 어이 큰일났네 이거? 야 이거 어렵게 돼있어요 지금에 도발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어 자 돌격 준비 완료 해고 오케이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해야죠 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지 어. 됐어 그 다음 턴 고정사격 야 어렵네 오 자 일단은 어 일단 무쇠터 예
공격력이 약한 대신에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변이는 못해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싸우자. 와 이게 진짜 마나턴을 이제 잘 이용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요. 예 그쵸? 큰일났네. 회갈색 늑대가 또 나왔고. 어허 이거 졌습니다. 예 이거 완전 졌어요. 예 일단 변이 하나 시키고 그리고 공격할 수 있게요. 어차피 진 거라 셈치고요. 예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와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게. 아 도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네요 지금은 진짜로. 자 일단은 1인 모험요 요쯤에서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실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실전으로 예, 들어가서 예 상대를 해봐야 알겠네요. 예 자 대전. 예 자 일단은 일반전 있고 등급전인 건데 일단은 일반전으로 해서요. 예 가볍게 예 몸 한번 풀어봅시다. 자 누구와 맞붙게 될까. 자 상대를 찾는 줄 알아서 뚜두두두두두두 하죠. 예 이건 마치 룰렛 돌아가요. 예 오우 음악도 이제 워스리 음악이네. 어 나름 듣기도 좋네. 어 자 상대 이제 잡혔을까요? 아직까지 아닌 거 같네요. 예 우리 좋은데 지금 하드가 입고 있어가지고. 자, 어 뭐야 오 적절한 상대 한 21초만 나왔네. 적절한 상대. 자 누가 그 상대는 렉사. 어허 지금 중국 유저는 또 예, 플레이하게 생겼어요 지금. 후회하게 해드리죠. 자 또 후궁이고요. 예 큰일 났네 이거. 어 자 일단은 제일 필요없는 거 뭐냐. 어 아니야 교체. 어 교체할 카드는 제가 좋은 거 나서 좋겠다. 도발이야 나서 좋겠다. 운이 안 따라주네요. 예. 자 동자님 저쪽에도 동자님 나오겠지? 어 그럴까 봐. 자 봅시다 일단은 하나 해주고 어. 그리고 어떻게 하지? 그래 이걸로 하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지. 어. 근데 저쪽은 아까 제가 턴 넘겼었나보네? 아 몰랐네 나는.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턴 넘겼어요. 예 아마 카드가 없거나 그러겠지? 어 그럴까 봐. 좋아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일단은 어 아 동반자사보다 어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리고 이때 요건 놔둡시다. 예, 놔두고 어 그래서 야숙한 하나 어 거리 주고요 던중도. 자 초반 공격 해봤네. 자 어떤 반응 보일까. 자 어떤 반응 보일까요. 상대 지금 중국인인 것 같아요. 예 중국인. 예, 예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제 추측이 그래요. 예 자 어? 아어 태양샘을 정화해야 돼. 이럴 수가. 체력과 공격을 또 높였어요. 예. 이렇게 하면은 Holy crap.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나는 어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씩 어, 해주고 그리고 나는 어 같이 동반자 살아야지. 어 됐어.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없겠지? 어 자 상대는 어떤 카드 내놓을까 또 이제. 어, 아니면 얘가 이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높죠. 예 높으니까 이럴 수가. 이렇게 하면은 오우 청구 규칙 아팠어요. 예
일단 도발 카드 없는 것 같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예. 어떡하지? 일단 1 뽑아봤자 뭐 안 되고. 모든 걸 걸어볼까? 자, 일단은 뭐 무조건 공격 받겠지만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예. 저한테 여기. 역시 도발 카드를 내놓으셨구나. 그러면은 나한테 공격하지. 지금 이 두 카드가요. 예. 오. 도발. 오. 좋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없애자. 그 다음에 영웅피를 계속 숨겨. 됐어. 자, 이제 상대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 대충 생각해보면은 요 3명이서 한꺼번에 공격할 수도 있어요. 예, 저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도발 카드도 없어요 지금. 예, 변이 카드 없고. 오, 좋아. 그리고 돌진위에서 나 공격하겠지.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없애주고. 자, 이제 제 턴 나왔네요. 예. 자, 자, 김치님 어서오세요. 자, 지금 오시면 추천 넣으시고, 모바일 영접으로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붙여주세요. 자, 유튜브로 오신, 자, 유튜브로 오신 분들은,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돌진 해놓고, 일단은, 공격. 이렇게 해주고, 카드 한 장 더 뽑자. 어차피 이렇게 이상 아 이라 만화 부족해 이럴 때? 하, 너무 성급했네. 너무 성급했어요. 예. 역시 실전이 좀 어렵네요. 예. 아이 왜 이러지 내가. 역시 제가 그 유희왕 관련해서 태스크마스터님한테 좀 배워야 할 것 같아. 그래야지 이 하스스톤도 좀 오줌 알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막 나가는 것 같죠 지금. 이거 딱 보니까 그래 내가. 아 예, 지금 처음이에요. 왕초보입니다. 예, 알아주세요. 튜토리얼도 겨우 깼어. 아마 튜토리얼 전적으로는 아마 5승하고도 한 5승하고도 3패겠다. 근데니까 자 일단 도발 걸어. 도발 걸고 나는 어떻게 할까.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제 공격 강한 녀석에게 한방 먹여주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까. 보자고. 와, 이를 어떻게 하면 좋냐. 막막하다. 막막해. 내 칼을 받아라. 일단은 걸자. 이렇게 이상 이렇게 살 수밖에. 아, 이번 판은 확실히 좋습니다. 예. 잘 가라. 요 화살 맞고. 나는 그치 도발 앞에서는 이런 것도. 뭐야, 무효시켰어? 무효시킬 카드 있었나봐요. 예, 이러면은 I'm dead. 아, 침묵이에요? 나 몰랐어 침묵이라는 거. 뭐야 지금 무작위로 터졌어. 아구나 터졌어. 이거 뭐야, 정신당한 폭격수. 야,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랜덤 공격했구나. 자, 이따 어쨌든 저는 예. 야, 너 나 따라해봐. 엄마, 안 돼! 이렇게 됐네요, 예. 나 따라해봐. 엄마, 안 돼! 자, 하면서. 자, 얼음 화살. 캐릭터 하나의 피해를 3주고 빈결 상태로 만듭니다. 하면서, 예. 역시, 실전은 어렵네요, 예.
아까 전에 그 1인 모험에서도 좀 나를 헤맸었던 것 같아. 그래도 일단 실전이 중요한 것 같죠? 예, 실전이. 자, 루이님 어서오세요.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 누르시고, 모바일 이용자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버튼 누르세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아시죠?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해주시면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같이 하자고요? 예, 좋아요. 일단은 제가 일단은 이메일 주소 보내드릴게요. 예. 일단은 제 베넷 이메일 주소는요? 예. 알려주시는구요. 잠깐 기다려봐. 자. 기다려봐. 자. 이렇게 하면서 루인 샵 3752 오케이 3752번 오케이. 자, 친구 초에 요청했습니다. 자, 아, 잘 못하세요 PD 루인님들도요? 아, 그러고요. 아,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 자, 일단은 요청 보냈습니다. 예, 요청 보냈어요. 예. 일단 나가버린 것 같네. 자, 류지호 서웅. 아, 까칠한 병아리 여기구나.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 한 번 더, 예, 유저랑 한 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예, 어차피, 자, 태스크마스터님 어서오세요.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 들어주세요. 자, 드디어 오셨네요. 예. 제가 카드게임 한다고 이렇게 오셨나보네. 자, 일단은 뭐 상대 한번 빠르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적자세요. 아, 유효한 같은 게임이죠? 예, 이거. 예, 하스스톤.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제가 태스크 마스터님, 그 블로그를 통해서, 그거 배웠어야 하는 건데, 제가 그냥 뭐, 대충 뭐, 이미지만 보고, 뭐, 멋지다, 뭐, 어쩌다, 뭐, 그냥, 예, 이런 거니까. 자, 뭐야, 또 적절한 상대. 자. 자, 일단은, 예. 한 번 더, 예, 유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르죠? 이번에도 또 중국 유저네요. 자, 무인, 락인가요? 예. 그렇죠, 예. 자, 일단 성공은 저예요. 자, 일단은. 자, 봅시다, 일단은. 신선자씨.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자. 일단 관전을 시청하게 해줘야죠. 예. 자. 아, 다양한 데그 쓰세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일단은. 확인, 일단 해놓고, 교체할 거 없어요. 예. 아, 가제트, 검투수, BF, 인펠로이드. 아, 그런 걸 사용하신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고마워요. 자, 일단은 저는 일단은 예. 월록 하나 보내주고요. 예. 끝. 예. 잡던. 재밌죠. 예. 잡던 하면서. 예. 상대는 어떤 카드 효과? 아, 클리포트, 테라나이트, 네크로즈. 그런 카드 쓰시는 거야? 아, 마스크드 히어로드도 있어요? 아, 나 몰랐지. 뭐야? 뭐 공격하네. 뭐야? 말았어? 왜 말아? 오징어 많아 지금? 오징어 말려고 지금 예, 저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겠죠? 예. 그렇지 않게 바라겠습니다만, 예.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숨겨, 그리고, 하수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뽀잉! 자, 이렇게 해서. 자, 싱크롤러도 좋아요. 싱크롤러 어떤 카드예요? 예, 궁금하다, 모르겠지만, 자. 상대는 어떻게 할까, 이번에, 동저 한님 이용해서, 일단은, 만화 하나 더 하게 돼요. 아, 흰색 카드예요, 자. 이게 뭘까요? 우두머리. 예, 이거 은빛 읍골라. 자, 그러면은 나 어떻게 할까? 어차피 체력은 뭐 신경쓸 거 없고 일단은 하나 예 데미 주고 피해를 아 안되는구나. 예, 좀 실수했네. 이거는 계속 연속 실수네요. 연속 실수. 예. 흰색 몬스터 카드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고마워요. 예. 어허, 도발 나왔죠. 예. 아, 크랩. 이러면은, 얘가 공격해서 땡. 그리고, 이거 뭐야? 은빛 성기사 소환하는 거? 아, 지금 처음이에요, 하스스톤. 예. 이러면은, 나 또 치겠다. 좋아,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도발 걸어봤자 뭐 소용 없겠고, 일단은, 한 명 정도는, 한 마리 정도는 일단은, 해주고, 어차피 죽으라면 죽으라지, 어쩔 수 없어. 난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아, 유저가 맞냐?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예.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뺑, 뻥, 뻥. 이렇게 하면서 나오겠죠? 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보자. 집중해야 돼요. 일단은, 뭐. 아, 어떡하지? 일단은,
일단 공격하게 하고 그러면 끌어와서 돌진 하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하죠. 동반자살이라도 해야지. 동반자살이라도 해야잖아. 유형이 좀 더 많을 것 같아.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근데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스스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유저가 많은지 안 많은지는 몰라요. 예, 진짜 그래요. 예. 아, 어. 큰일 났다. 얘네는 지금 도발 카드가 지금 두 개 있어. 아, 잘 못해. 자, 루이님, 자, 지금 아까 PD 루이님이죠? 잘 하시는 거야. 근데 못하는 거지, 어, 지금 이렇게 다구리 당하고 있으면요, 예. 못하는 거라 다름없어. 자, 그럼 나는, 어. 어떡하지? 어. 일단은, 어. 아, 큰일 났네. 어. 일단은 도발 카드 하나 걸자, 어. 도발 걸고, 나는 어떡할까, 어. 일단은 집중 공격. 어차피 이렇게 해서 집중 공격을 해야지요. 자, 보자고. 상대 어떤 카드지? 진실이 제 방패입니다. 아! 이거는 나 죽으라는 의미겠다. 예, 단판에 전화 하나씩. 오케이, 알았어요. 자. 아! 바이바이.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예. 아니구나, 아직 완전 안 끝났구나. 좋아. 어. 아, 방송 지금 나오셨어. 예.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은 적 영웅이기 때문에 아무 칼라에 일단 선물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 자, 그러면은, 예. 그럼 어떻게 할까. 어. 야, 이거 완전히 뭐 이거 써봤자 뭐 소용 없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일단 죽으라면 죽어야지. 어, 실수였네. 그래, 난 실수였지. 어. 어차피 빠이빠이 할 기세지만요, 이건요. 예. 자, 뭐 할려야지? 어? 무슨 카드 내놨을까요? 예. 자, 드디어 왔습니다. 예.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하면서 예. 자, 아, 아직 멀었나? 몰랐네요. 예. 일단은 하수인, 일단 좋다. 일단 하수인이 1피 주고,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어. 모든 거 걸자. 나한테는, 어. 파이버 날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 이게 내 마지막 발입니다, 어. 그리고, 내가 상대하죠. 같이 죽어줘, 어. 자, 드디어, 예. 마무리가 나왔네요, 예.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하면서 자 모든 거 걸려. 예. 진짜 비열하게. 어. 자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하면서 예, 저는 게임 오버가 되었습니다. 어, 자 이렇게 마무리 해놓고요. 예. 자 이제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채팅 통해서 예, PD 루이님이랑 일단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오케이 도전 시작해야죠. 예, 바로 왔네. 자,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저를 아마 예 골려먹겠죠? 자, 루이님이 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기본 아마 루이님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물론 제 추측이에요. 추측이기 때문에 예. 자. 자 어떤 데 가셨냐는데 저는 예. 그냥 기본 그냥 아무거나 어. 그냥 아무거나요. 나는 죽어야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해줘. 어. 아무거나 하는 게 낫죠. 예. 어차피 어. 초보한테는 예. 자 손님 뭐야 손님 갑니다.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지마. 자 영웅 배치하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 루이님과의 대결을 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추천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이용자분도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보세요. 자 추천 위치는요 PC로 하시는 분들이요 예, 우측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버튼 있죠. 그 페이스북 하셨던 분들은 이게 엄지손가락 버튼이 바로 예, 좋아요 버튼이면서 예, 추천 눌러주는 예, 그런 거니까요. 예. 자 그리고 아프리카로 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 마그니 브론즈 비어드 이거 큰일 났네 나는. 자, 저는 후공이고요. 자, 아무 칼날 있고, 어. 정경에 3피 해주는 거. 일단 뭐 이렇게 합시다, 예.
멀로고 있고 나중에 멀로 보내야죠. 봉자 한입 하면서. 자, 이번에 제 차례죠? 자, 띵띵띵 디디링띵띵 띵띵 하면서 예. 보자. 어. 일단은 어. 아, 자기라 봐.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합시다. 예, 나중에. 요거는 가급적이면은 아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지금 현 시점에서. 야, 어, 뭐야? 영웅의 방어도. 큰일 났다. 근데 나 공격하면 아마 영 나오겠지? 어. 그럴 거 아마. 자, 제 턴 왔고요. 자. 일단은 보낼 카드 보내주고 어. 어차피 공격해봤자 지금 안 될 것 같네. 일단 한번 해볼까? 어. 아니야 일단 놔둬. 어, 일단 놔두고 어. 일단 놔두고 보자. 아 어. 아 이거는 아무래도 공격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깨지는가 보다. 아 나 몰랐네. 좋아. 그러면 일단은 어, 좋습니다. 자 일단은 돌진기 좀 볼래. 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오케이 그리고 셋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좋았어 오케이. 자 일단은 예 방어력은 깨졌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상대는. 자 노인님 고르시거나 어어 이거는 내가 겪어봐서 알아 이거는. 저거는 요 좋은 카드 나왔었어. 좋아야 안 돼 지금 나한테. 어. 좋아 일단은 어 도발로 일단 막아. 어 도발 막 도발로 막고 어 이렇게 숨겨. 어. 이렇게 해주고 일단 동전 한 개만 놔둬요. 예. 다음 턴 자 이쪽에서 어떻게 할까. 어. 루이님의 선택은 불안정한 구울이 나네요. 일단은 도발 카드가 제가 저한테 아 또 있구나 제 쪽에도. 뭐야 하수인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공격 1을 얻는 거? 오 큰일 났네 이거. 어. 이것도 도발 카드 이게 아닌가? 역시 도발도 나오는구나. 어. 큰일 났네 이거. 어. 자 아이 어어 으아악 위기 상황 발생했어요. 여기 또 여기 또 하수인들 다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 어떡하지? 일단은 산의 분노를 느껴보게나. 일단 도발이나 하나 보내자. 어. 그리고 어 카드는 뭐 어차피 놔두고요. 이거는 예. 상대는 어떻게 할까? 큰일 난데 이거. 어. 아 전투 경로. 이걸 사용하겠다 이거야? 큰일 난데 이거. 어. 자, 뭐 나오냐? 노은 발명가 카드 한 장 뽑는 거. 자 이제 제 턴 나왔죠? 자 어떻게 할까 여기서? 어. 암흑 칼날 전투의 함성 적용에게 3피 해주는 거. 어. 이때 이렇게 해주고 어. 이쯤에서 어. 욕을 이용하죠. 한입을 이용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어 그래서 일단 도발하는 녀석에서 없었죠. 어. 끝났지요. 오 이거 꽤 아프네요. 예 네, 생각해볼까 생각해볼까 꽤 아프다라는 걸 잊고 있었어. 일단은 변이시킬 걸로 이제 해놔야겠어요. 예 네. 자 뭐야 어떻게 하려고 마무리 일격? 아 크랩 도발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프네 에이,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 뭐야 내 턴이 끝났다 내 손이 뭐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게 뭔데 구글 해봐 내 턴이 끝 오 이거 큰데요? 이거 어떡하냐 뭐 내 턴이 끝났다 내 손에 있는 카드들 비용을 1을 감소시키는 거? 아 고민되네 그러면 이거 이게 만약에 제가 이 변이를 쓴다고 가정해봐요. 예 일단은 이때 얘를 변이 쓴다고 예 아이고 기다려봐 한 다음에는 지금 얘가 문제야 지금. 어 그럼 일단은 어
욕을 내서 벌리면 죽어.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자. 됐어. 자, 이제 어떻게 할까? 날 공격하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 어어. 땡. 으악. 진짜 아프네, 어. 8-8. 이거 끝났네요, 얘. 아이고. 내면의 분노를 위해서, 어. 아이구야. 아이고. 아이고 아파잉. 결국 예, 또 패배했습니다. 아이고 아파. 진짜 아프네요, 예. 자,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시간 관계상, 예, 오늘은, 예, 아, 정말 잘한다고요? 예, 못해요. 예, 한 판 더? 안 해. 오늘은 방송은 요쯤에서 마무리 할게요. 예, 오늘은, 예, 요쯤에서 마무리 하겠고요.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연습을 많이 좀 해보고, 뭐, 방송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 실전처럼, 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나서 그렇게 할게, 해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진짜 이거는, 예,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 정말 좋습니다. 오늘 루이님으로부터 이렇게 나름 좋은 뭐라고 할까요? 좋은 추억을 남겨줬었던 것 같은데 루이님 입장에서 어떠실지도 모르겠으나 저로서는요 비록 졌다고 하지만요 나름 추억을 잘 간직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거 1티어 덱이에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스스톤을 요쯤에서 일단은 마무리 짓는 걸로 했습니다. 자,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꾹꾹 누르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댓글도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블로그도, 저희도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안해요. 잠깐 좀 목 좀 하겠네. 자, 그리고요, BJ에게 사연이 있다 하고 있으시면요 에스코폼스러시의 도플리 통해서도요 많은 사연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하스스톤이었습니다.